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원룸에 살면서 가장 편리했던 아이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처음은 문 열림 센서입니다. 원룸에 살면은 혹시 모르게 집주인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이문 열림 센서가 있으면은 제 문이 열리면 언제 어디서든지 저한테 핸드폰으로 바로 연락이 와요. 그래가지고 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보시면은 이 센서 등이에요. 일반적으로 원룸에 사시면은 이렇게 센서 등이 없어요. 천장에 보시면은. 그래가지고 문을 열면은 어두운데 센서 등이 있으면은 시중에 파는 싸구려 센서 등들은 너무 센서가 예민한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막 그냥 불이 켜질 때가 있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사람만 지켜요. 세 번째로는 이 미니 건조기예요. 이 미니 건조기는 진짜 꿀템이에요. 자기 원룸에 공간이 있으면 무조건 구매하세요. 이렇게 스피드랙으로 같이 설치하면은 진짜 공간 활용도 가능해가지고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네 번째는 커피 머신이에요. 이 캡슐 커피 머신이 생활비를 아끼게 해줘요. 캡슐을 저렴하게 사면 한 100개 5만 원 미만으로 살수 있거든요. 제가 평소에 15만원을 카페에 갖다 썼는데 이걸 사고 나서 카페를 거의 안 가요. 그리고 이건 우유 거품기거든요. 라떼를 좋아하면 이거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. 정말 편해요. 우유 조금 자기가 좋아하는 우유 사가지고 라떼를 해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. 그리고 손세정기예요. 저 손세정기가 자동이어가지고 진짜 편리해요. 일반적으로 가정에서는 사용량이 많을 수가 있는데 원룸에 살면은 생각보다 되게 오래 써요. 저도 저거 한두달 넘게 그냥 쓰고 있는데 저거밖에 안 줄어들었어요. 생각보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태블릿 거치대예요. 원룸에 살면은 이거 진짜 필수템이에요. 자기가 침대가 있다 그러면 이거 무조건 구매하세요. 어쩔 수가 없어요. 원룸에 TV 둘 공간이 없어서 저는 이걸 구매한 건데 정말 편리해요. 대신에 구입하실 때 이렇게 밑판이 동그라미로 된 걸로 구매하셔야 안 쓰러지고 되게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. 원룸에 살면서 물건을 많이 구입하고 싶거든요. 그런데 한정된 공간 때문에 구매할 때 많은 생각을 하는데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물건들은 구매하셔도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. 감사합니다.